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서진입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바다? 계곡? 강? 노노노.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농촌은 어떠세요? 이색 농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와, 휴가다! 휴가, 휴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은 전통이 흐르는 풍요로운 고장 충북 보은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나는 동물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물을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신나는 농부를 찾고 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바로 신나는 농부 최일환입니다. 오늘의 신나는 농부 주인공 최일환 농부를 소개합니다. 관광농원은 농촌 농업 농촌 자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도시민들에게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세 가지를 누리실 수 있어요. 농산물, 공간, 체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관광농원입니다. 아, 그럼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네요. 그럼 저도 네. 이 세 가지 누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농촌의 멋과 맛을 누릴 수 있는 관광농원. 최일환 농부는 어떻게 운영하게 됐을까요? 제가 환경조경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경적으로 어떤 진로를 갈까 생각을 하려고 휴학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기 농장 일을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워낙 큰 규모의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계셨어서 좀 들어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들어오게 됐어요. 가장 먼저 누려볼 것은 농산물. 이곳에선 다양한 농산물을 만져보고 수확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할 수 있는 농산물 체험은 열무. 특별히 열무 체험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가장 아이들이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작목 중에 하나거든요. 쉽게 뽑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손운동도 하면서 바로 결과물이 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좋아하거든요.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체험이니만큼 쉽고 재미있게 열무를 수확합니다. 너무 쉽게 뽑히는데 진짜. 와. 와. 농산물을 누리다. 흙을 만지고 농산물을 수확해보며 우리 농업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특별한 체험이랍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업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절별로 제철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힘드시지만 그 바구니 다 채우시기 전까지 못 나가세요. 아니 농부님, 저희 수학 체험도 하고 다 좋은데 진짜 휴가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농원 드라이브 가실래요? 드라이브요? 네. 오, 너무 좋죠. 드라이브 어디 가면 돼요? 어디? 저거요. 저거요? 네. 저거? 저거 타시면 돼요. 들어와, 들어와.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는 트랙터 마차입니다. 와. 오, 저 트랙터는 처음 타보는데요. 트랙터 마차 타고 농촌 공간을 누려봅니다. 놀이공원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트랙터 마차에 앉아 한가로운 농촌 풍경과 이색 공간을 지나갑니다. 이게 낮에 동영되고 밤에 동영되는데 낮에는 전체적인 농원을 볼 수 있고 밤에는 시원한 공기 바람을 쐴 수 있어요. 진짜 트랙터 드라이브 맞네요. 오, 너무 좋은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트랙터 체험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 작업이에요? 이제 동물들 만나러 갈 건데요. 만나러 가기 전에 방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소독을 하고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와, 동물 체험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게 이렇게 밟고 네. 지나가면 되죠? 살짝 발만 담가주시고 나와주시면 돼요. 네. 이곳은 작은 동물원. 당나귀와 염소, 소와 공작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답니다. 놓을 거예요. 바구니 뒤에다 놓고 오! 보자마자 달려오는데요. 뭐 먹어. 누구야? 히히. 너 먹어.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주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뺏어 먹겠는데요? 우와, 위풍당당 당나귀다. 씹었다.
멋진 공간을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이색 추억을 선물하는 이곳에서 다양한 농촌의 즐거움을 누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즐거움도 빠질 수 없겠죠? 커다란 온기에 숯과 돼지고기를 넣어 준비하는 항아리 바베큐입니다. 1시간 동안 항아리에서 푹 익힌 삼겹살이라니, 이야, 이건 예술이네, 예술! 통돼지구이를 먹기 좋게 썰어서 농장에서 수확한 다양한 채소와 함께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드세요. 아우, 부럽다. 아니, 이게 사실 커다요. 이름이 안 좋은데? 보온에 좀 특별한 관광 자원이 되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관광농원을 기반으로 해서 보온 지역에 사시는 농업인들, 자영업자분들을 모시고 일반 도시민들에게 기회를 좀 제공하는 그런 장을 열고 싶어요. 전통이 숨쉬는 풍요로운 고장 보은. 이곳엔 아주 특별한 농장이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을 비롯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곳. 올 여름 우리 농촌에서 기분 좋은 휴가 즐겨보시는 거 어떠실까요?